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 우리 시장이 이래서 원 평안하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상승폭을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슈가 전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물 부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이러네요. 종목들 오늘 여러분 꼭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 전화 02786-1022-1023번,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MTNW 최명성 전문가,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장 출발 때는 막 1월 휴가다, 연초 휴가다 막 하면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분위기 왜 이렇게 반전됐는지 모르겠어요. 최명성 전문가님, 네. 진단 도와주실까요? 저하고 이슬이 전문가 나왔으니까 또 다시 상승하겠죠. 예, 네, 상승의 아이크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좋다가 이제 그 이라크 대사 간의 그 습격, 그것 때문에 조금 장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럽, 또 일본 다 신고가 찍었고요. 중국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대세는 이제 상승 방향인데 단지 이제 국지전이랄까요? 조금씩 조금씩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별다른 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는 1,100억 정도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에서 2,000억 정도 매도 나오는데 코스닥이 조금 조정은 받고 있는데 큰 뭐 그런 이슈는 뭐 없다고 보고요. 그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제 거래소는 현재 그 이 앞에 보이는 게 보고 있는 게 거래소 차트인데 2,000포인트에 있던 게 2,200포인트 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조정할 수 있고 코스닥은 이제 640에서 670포인트 가는데 이 코스닥은 좀 이렇게 조정 주더라도 다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700포인트에서 720포인트. 그래서 대세는 1월 15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인을 하기로 했거든요. 경제협정. 그래서 그게 되면은 큰 틀은 갑니다. 근데 가면서 잠깐 이제 지수 조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1월 달 아닙니까? 1월 달. 그래서 1월, 2월 달은 항상 제 경험상 봤을 때 코스닥장이 좀 한 번씩 왔고 개인들한테는 좀 미소를 주는 여유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네. 코스닥 위주의 강세장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도 뭐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것도 저 역시도 이제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구간이라고 좀 봅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네, 하락 추세일 때도 중간에 반등이 나오고 네, 상승 추세일 때도 중간에 이제 분명히 조정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뭐 지지 라인대를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어찌됐든 일단 단기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반기 때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인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2019년도에 굉장히 좀 악재가 많았었죠. 특히나 이제 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본 무역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지수가 전체적으로 과대낙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굉장히 2,4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조정 줄 때 오히려 네, 반도체주들을 조금씩 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기에 오히려 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테크윙 이런 중소형주 위주들로 해서 이제 반도체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종목군들 지금 조정 나올 시에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 하시다 보면 1월 달에는 반드시 좀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조정을 오히려 좋은 종목을 사는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해보자라는 또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은 괜찮고 어떤 종목은 그래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지 종목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턱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DMT 보실까요? 바닥 탈출 시도로 봐도 되는 건지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한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일수로 봤을 때는 나흘 연속 상승 행진이고요. 장중에 상한가도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뚜렷한 이슈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전자제품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 성격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램 테크놀로지입니다. 다시 소보장에 이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좀 소보장 관련주가 동반해서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 정부가 소보장 자립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솔브레인이 불산의 공장 증설을 완료하면서 이제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요. 램 테크놀로지도 이 불산 액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 어디까지 열고 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SNS 텍 보도록 할까요? 비메모리 확대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내용 체크해 보시죠.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회로 설계할 때 필요한 소재인데요. 2019년 초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어느덧 240%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역사상 신고가 질주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종목 들고 계시다면 또 워낙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구간이라서 투자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순위로 놓고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먼저 DMT 보겠습니다. 바닥 탈출 시도일까요? 이거 정말 잘 보는 전문가죠. 최명성 소장님. 네, 오늘 그 바닥 탈출 확실한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 DMT가 오늘 강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아침 가장 일찍 먼저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DMT는 이제 셋톱박스 관련주인데요.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디지털 비디오,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하고 또 제조와 판매를 곁들여서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위성 이제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잠시 그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한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조금 몇십만 주 있었는데 오늘은 약 230만 주를 터뜨리면서 강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요. 주봉을 좀 보시면 이 종목 항상 움직일 때마다 약 4,000원을 이렇게 많이 상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막 7,600원까지 갔는데 보통 평균 약 4천에서 5천 원까지는 거의 상승한 적이 전력이 약 4번 정도 있기 때문에도 이번에도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현재 3,1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4천 원까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 바로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3일 조정주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좀 들고 하신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고를 외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DMT는 고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램 테크놀로지 들여다볼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예, 일단 이 종목도 네, 보유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 테크놀로지는 일단 2019년 여름 때 네,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군이었는데요. 우선 이 종목군도 이제 큰 범위에서 볼 때는 이제 반도체주에 좀 속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작년 여름에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수의 테마로서 이제 200% 가까이 좀 급등을 했던 종목군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맘때쯤에 뭐 램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뭐 우성이라든지 동진 세미킴 등등 이제 관련주들 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습니다. 작년 2019년 급등 때는 이제 일본 무역 갈등 수혜주로서 어떠한 그 테마를 타고 올라갔었다면은 최근에서부터는 앞서 오전장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반등에 따른 그 어떠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2월 초부터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내 상승 패턴으로 내 돌아선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부품과 장비 쪽이 좀 먼저 올라가 주면서 이제 후속 주자로서 이제 소재 쪽도
오늘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힘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우상향으로 패턴을 돌아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주식들도 이제 테마를 타게 되면은 또 급등을 하게 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테마를 타고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지수가 이제 반등을 줄 때 시장 주도 업종으로서 증시를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그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2,400 그리고 725포인트까지 이제 상승 도달 가능 시에 이 종목군 또한 이제 9,500원에서 만 원까지 사이 다시 한번 또 도달 가능하다는 좀 분석이겠습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좀 200% 급등했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일정 시즌 테마로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소진에 대한 부분은 이미 10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시장 회복기 국내 증시 활황에 따른 모멘텀으로서 한 차례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주들을 이제 골고루 이제 눈여겨보시되 이미 12월 초부터 증시가 좀 상승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하반기까지 보유하는 개념보다는 이 상반기에 약간의 그 단기적인 상승 랠리 정도만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한 달 전에 잡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한두 차례 정도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현재 신규 매수 진입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최소 9,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램 테크놀로지까지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체크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저희가 자세히 꼼꼼히 봐드리겠습니다.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올게요.